계신 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자, 선생님이 내려오라 그러니까 오고, 그쵸? 뭐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듣고 싶지 않아도 방송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선생님이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친구들 만나게 되고 때로는 선생님들 만나게 될 때도 있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선생님들 만나 뵙고 왔어요. 선생님들 만나 뵙는데 선생님들도 앞에서 말씀하시고 강의하실 때는 에너지가 넘치시지만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상당히 피곤해하세요. 졸려하시죠.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앉아서 누군가 얘기하는 걸 참 듣는 건 진짜 힘든 일이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일을 했죠. 예, 그래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저랑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 시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왔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살면서 뭐 도움되는 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 배우고 얻어가는 게 있을 거라 확신을 해요. 저도 고등학교를 보냈고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 그래서 남고를 온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생각. 학교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러면서 오늘 만났을 때 내 고등학교 때의 모습과 지금 만나뵐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그래서 그러한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 믿고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했어요. 학교폭력이라는 얘기,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딱 나오는 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이런 얘기가 막 있어요. 그쵸? 방금 전에도 이제 교감선생님이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교감선생님께서는 인천고 학생들은 아주 훌륭하고 너무나 착하고 그리고 너무나 진실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떠들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면은 대학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과 관계된다라고 하면 더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이미 이런 발표가 났어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그래서 대학교 연합회에서 미기재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어떤 학교는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얘기가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씁쓸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기록이 안 되면서 생활할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알면은 뒷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특히 인창고 학생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학생들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넘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학생으로서 친구들로서 우리가 잘 지내는 방법만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조금 깜놀할 사진일지도 몰라요. 자,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이죠? 예. 입에서 예, 무슨 주먹이 나와서 괴기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외국에서 있었던 포스터예요. 폭력 예방에 대한 포스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한 포스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자, 이럴 때 내 기분은 어때요? 자, 방금 전에 그 사진을 봤잖아요. 어때요, 기분이? 끔찍해요? 슬퍼요? 이렇게 돼요? 기분이 어때요? 느낌이.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서 남자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군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 네. 결혼 잘하고 싶어요? 그럼 감정을 잘 표현하면 결혼 잘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성적도 학벽을 할, 어, 뭐 학력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사회에서 얘기하지만 연구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이 그 사람의 성공 요인이냐라고 따져봤더니 제일 컸던 게 사회성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동안 학교폭력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게 감정에 대한 거예요. 감정을 느끼고 살죠? 어때요? 감정 느껴요? 네. 반응을 해줄래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무슨 감정인 것 같아요? 기쁨. 예, 정답이에요. 어, 멋있어요. 기쁨. 자, 두 번째. 흐뭇. 네, 뭐 만족한, 흐뭇한. 또 보여줄게요. 네, 놀람, 서프라이즈. 이거는 네, 놀람보다 좀 더 큰 거죠. 네, 충격 표현. 이건 뭘까요? 상황. 네. 똑같은 표정을 보고도 우리가 얘기는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표정에 대해서 불안이라고 붙였어요. 불안. 또 하나 볼까요? 슬픔. 네. 슬픔, 오열.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정색. 네. 정색. 또. 네. 흥분? 삐짐. 삐짐? 분노. 분노? 네. 비장하고. 네. 저는 언짢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한 거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언짢다라고 봤어요. 표정을 보고. 이거는? 네? 빡쳐요? 흥분. 네? 흥분? 자, 이렇게 우리가 표정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서 이게 어떤 감정을지 지금 얘기를 했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아주 중요한 걸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감정 읽기라는 걸 한 거예요. 자, 감정 읽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어떤 기분을 느끼냐, 살면서 어떤 기분 느껴져?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느끼는 기분. 슬픔. 행복. 좌절. 우울. 분노. 흥분? 황당. 만족. 기쁨. 즐거움. 공포. 기대. 당황. 응, 우울 썼어요. 놀람. 놀람. 화남. 또. 기쁨. 걱정. 네, 기쁨 여기 있고. 언짢음. 피곤함. 피곤함. 지겨움. 지금 지겹다는 건 아니죠? 네. 가려움. 가려움? 가려움이 감정인가요? 가려움은 신체적 현상 같은데? 벌레가 나와서 놀란. 놀람. 그렇죠. 우울. 우울 여기 있어요. 제가요, 이제 심리를 공부를 했는데, 심리학을. 처음에 심리학을 하면서 상담이란 것을 공부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 그림을 주면서, 이런 것처럼 여기다 표정을 그려보고 그 표정이 뭔지를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같은 수업을 받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남자가 한 몇 명 없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여기다가 표정을 그리고 그 표정에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개 했을 것 같아요? 3개. 13개? 3개? 13개? 제가 4개 했어요. 희노애락. 그때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20대 초반이었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거에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희노애락 말고 희노애락이 뭐죠?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그쵸? 이런 거야. 그거 외에는 다른 감정이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다른 여자 학생들은 뭐 열몇 개씩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달랑 네 개 쓰고서 생각이 안 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꽤 많은 걸 썼는데 저는 혼자서 책상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네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걸 그다지 권장받지 못한다. 막 기뻐하고 막 좋다고 막 신나서 우와 막 이러면은 사내 자식이 촐랑거린다라고. 슬퍼가지고 막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 막 글썽이면은 사내 자식이 눈물만 많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여기 계신 분도 그런 얘기 혹시 듣고 자라요? 아직도 그런 얘기 듣고 자라나 봐요. 예. 제가 듣고 자랐을 때 그 전에 선생님도 혹시 그런 얘기 듣고 자라셨나요? 네.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서툴러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감정이 쭉 있는데 이런 감정들은 어떤 종류의 감정이에요? 배드. 부정적. 네. 배드가 어떻게 쓰죠? 부정적.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는 어때요? 행복, 만족, 기쁨 이런. 해피. 이런 거는 굿. 자, 얘는 배드고 얘는 굿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배드의 감정을 표현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럼 우리 굿 부분에 속하는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많이 느끼면 좋은 건가요? 네. 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평생 한 번도 우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살면서 평생 좌절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슬플 수 있어요? 한 번도 짜증 안 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이 짜증을 경험하고 황당함을 경험하고 열받음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분노를 경험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네를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느끼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 많이 느끼면은 안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랐죠? 우리가 이런 감정은 순간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느꼈을 때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겠지. 놀랐으면 놀란 표현을 지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쌓여요. 맞아요. 쌓이게 된다라는 거야.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 폭발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예요?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이다라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이라고 적었던 것을 불쾌의 정서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불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정서 느끼면 나쁜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종류가 불쾌의 정서야. 그리고 이쪽에는 불쾌의 반대니까 뭘까요? 쾌. 쾌의 정서라는 거야.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쾌의 정서, 하나는 불쾌의 정서라는 거야. 그럼 불쾌의 정서 느끼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다 느끼면 사는 거야. 영화를 봤는데, 공포영화를 봤는데 뭔가 찝찝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어떤 여자한테 대시했는데 차였어. 좌절했어. 그것도 당연히 느껴야 되는 감정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아이씨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날도 히히덕거리고 이래.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맨날 공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독서실 간다고 그러고서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 들어오고 그랬어요.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아 엄마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 나도 좀 공부를 좀 해볼까? 그래서 그날은 늦게까지 독서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딱 집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날 보면서 하는 말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 새끼 놀다 왔지? 어? 밤늦게 맨날 놀기만 하고 언제 공부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딱 왔어. 그럼 어떤 기분이에요? 짜증나요.
짜증나고 화나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던져요. 책가방 확 던져. 그래서 뭐라 그래? 물건을 부셔. 집 나가. 왜 화가 났어요? 안 믿어줘서. 응? 안 믿어줘서. 그래, 누가 날 안 믿어줬을 때 드는 기분은 어떤 거예요? 그래, 배신감. 배신감을 느낀 거야. 근데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야. 분노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욱해서 가방 던지고 소리 빽 지르고 휙 나가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왜 우리 집은 나한테 이러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좋고 나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감정을 느끼게 됐을 경우에 그 감정이 표현되는 방향이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어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억울했어. 자, 억울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걸 바깥으로 표출했어.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억울한 행동. 네, 억울한 행동.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책가방을 던지고 소리치고 소리치고 책가방 던지고 행동을 바깥으로 표출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억울한 기분이 계속 들어가 소리치고 책가방 던지고 했는데 그래도 안 풀리고 계속 더 억울하고 열받아. 그러면 그 행동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럼 이게 점점점 커져서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범죄. 네, 어떤 범죄를 저지를까요? 예, 네, 살인. 그래요. 누군가를 죽이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억울한데 이 감정이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억울한데 속 안으로 들어갔어.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럼 어떻게 생겨? 막 참어. 예, 네, 우울이야. 우울해져. 쌓여. 화병 생겨. 그럼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가요? 자살이야. 예, 네, 심해지면 자살이야. 자, 그럼 살인이냐 자살이냐 둘 다 결국 종착지는 뭐야? 죽음이야. 근데 누굴 죽이냐의 차이야. 그쵸? 원인이 되는 건 뭐예요? 억울이야. 바깥으로 나가 누굴 두들겨 부시고 공격하고 때리고 이러는 행동이나 집에 혼자 앉아서 혼자 먼산 바라보면서 우울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짜증나 죽겠다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고 재미 하나도 없고 이렇게 느끼는 거나 그 원인은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야.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그게 적절할 때 적절하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누군가는 바깥으로 누군가는 안으로 집어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살이냐 살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과정은 대부분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의 시기 질문 있어서 듣는 거예요? 아니요. 응. 지금의 시기 지금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감정 기복이 훨씬 더 버라이어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아기가 젖을 먹다가 기다가 서서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감정에 대한 게 욱욱 하는 시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사자성어로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질풍노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청소년기를 가르켜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 길 가다 어깨를 툭 부딪혔는데 그럴 수 있어. 죄송합니다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 많은 성인들은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길을 다니다 보면은 번잡한 거리에서 버스에서 발 밟게 되거나 어깨 부딪히면은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 그런데 10대의 질풍노도의 시기인 나는 어깨 부딪히면은 그 순간 뭐가 생겨요? 확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속으로 누군가는 바깥으로 그걸 표출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깨 딱 부딪히 짜증났어. 근데 그 속으로 집어넣어. 그럼 뭐야? 저 새끼 내가 나중에 뒤통수한테 쳐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어깨 딱 부딪혔어. 저 새끼 나 무시하나 봐. 나 무시하니까 막 어깨 탁 치고 사과도 안 하지. 저 나쁜 삐리리. 바깥으로 가는 사람 어떻게 돼요? 부닥치면 야이씨 너 일로 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이에요. 정서적 반응이고. 그러면 어깨 부닥칠 때마다 한 판씩 붙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곤란하죠. 그렇게 해서 한 판씩 붙으면 아주 곤란해요. 저는, 저도 똑같아요. 지금은 어디가 싸우거나 이러는 거 당연히 안 즐기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예요. 전 남중남고를 나와서 전 수능 보는 날도 두 번 싸웠어요. 수능 보는 날 다들 민감하잖아요. 근데 수능 점수 치는데 옆에 애가 뭐 친구한테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협박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싸웠어.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학교 애들도 불러왔어. 그럼 이제 우리 학교 애들 불러다가 또 한번 싸웠어. 그땐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줄 알았어. 그리고 그게 되게 멋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뭐예요?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감사했던 거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를 지켜주고 옆에서 도와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고 부모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은 만약에 지금처럼 싸웠다고 해가지고 막 다 무조건 막 경찰 싸워 그런다면은 예. 어쩌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해해주는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욱하는 것들, 짜증나는 것들, 화나는 것들 괜히 대들고 아 진짜 다 마음에 안 들어 확 다 부셔버리고 싶어 이런 기분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현상 및 충동적인 행동 심리를 수반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라는 거야. 이 과정은 좋고 나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 그건 그냥 그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슬픔, 쓸쓸함, 부끄러움, 열등감, 불안, 우울, 좌절 이런 것은 자꾸 속 안으로 들어가는 정서예요. 예전에는요 우울을 어른들만 우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만 우울하고 어른들만 우울증 약을 먹고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요새는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우울이라는 게 많아졌어요. 우리 친구들 우울할 때 있어요? 예, 우울할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우울할 때 어떻게 해요? 자요. 삭혀요. 또 운동할 수도 있고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그게 우리가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우울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건 그 우울한 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 누구한테 표현하지 않아. 그냥 혼자 방 안에서 혼자 우울하고 짜증나. 아,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네, 점점점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표현해야 돼요. 또 우울한데 그 우울한 기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뭐 학교 나와가지고 뭐 담배 하나 피고 술 한잔 마시고 어디 가서 시비부터 싸우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끝으로 가다 보면은 후회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라는 거죠.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폭력이라는 것은 꼭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수는 것, 나한테 상처 주는 것도 또 하나의 폭력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라고 했을 때 꼭 어떤 제도적으로 뭐 경찰이 오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나와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라는 거죠. 자, 사진 하나 봤어요. 이게 어떤 사진이에요? 폭력 현장. 네, 폭력 현장이에요. 저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그렇죠? 가해자랑 피해자만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관객. 네, 관객. 관객이 있어요. 우리가 관객을 뭐라고 그럴까요? 제3자. 방관자. 그렇죠. 방관자라고 해요. 방관자. 어떠한 사건이든지요, 대부분의 사건은 특히
공공장소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혹은 학교 밖에 발생한 사건들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 옆에 있던 방관자가 있어요. 자, 주변에서 길을 가다가 혹은 학교에서 누가 누가 싸워. 근데 보니까 한 아이가 일방적으로 다른 아이를 많이 괴롭혀.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영웅심. 영웅심? 영웅심이 들면 어떻게 행동하고 싶어지죠? 말리고 싶어져요. 말리고 싶어져요. 또? 아니, 가해자한테. 예. 네. 가해자한테. 가해자를 혼내요. 가해자를 혼내줘요. 네. 그래, 가해자를 혼내주고 싶고, 뭔가 구해주고 싶고, 그런 기분이 내가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혹시 도망가고 싶은 느낌은 안 들까요? 아, 괜히 옆에서 참견했다가, 씨, 나까지 괜히 그럼 어떡해. 그런 생각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라고 했을 때, 방관자들이 취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 쟤 맨날 왕따 당하고 맨날 괴롭힘 당하니까 나는 쟤한테 잘해줘야지? 야, 그냥 나라도 잘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야, 저런 건 학생끼리 해결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학교에서 우리끼리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아,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네 번째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까지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냥 잠자코 있자 라는 선택을 해요. 다섯 번째는 동참해요. 그냥 야씨 얘 때리는 거야? 얘 괴롭히는 거야? 마지막으로는 그냥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 전화번호 다 알죠? 이런 거 117번 이런 거 신고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4번? 모르는 척하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동참한다.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지금 얘기해준 것처럼 4번이에요. 대부분이 모른 척해요. 그리고 아 그러나 보다라고 하죠. 꼭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내 교실에서 문제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4번을 택할까요? 누군가가 맞고 싸우고 이런 걸 보면 어떤 감정을 가져요? 불안. 그쵸. 또, 회피하고 싶고, 무섭고,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분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행동을 해요. 정서를 느꼈을 때 그 감정이나 정서를 내가 다룰 수가 없으면 우린 그걸 빨리 회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피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내가 쟤라면 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관자가 되냐 안 되냐의 중대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게 되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서 만나게 될 경우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가해를 한 학생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 할 때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르죠. 지금은 뭐예요? 대다수가 방관자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따로 만나면 돼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방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관자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방관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몫이겠죠. 여러분들 다 몫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꼭 의협심처럼 뛰어들어서 야씨 막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대신 도움을 청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내가 대신 도움을 청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감정을 잃고 아, 너 우울하구나 너 힘들구나 라고 같이 얘기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같이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거든요. 친구 사이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 내 감정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사이트나 이런 거 많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내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꼭 뒤져서 한번 해보고요.
이제 일어나 볼래요? 주무시는 분들. 자, 교실에서 주무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잠깐 일어나 봐요. 제가 만났던 몇 명의 친구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두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둘 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고 그래서 결국 자퇴를 했어요. 학교를,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퇴한 친구들이 너무 그 힘들어한 나머지 한 친구는 환청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꿈꿀 때마다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의 얼굴이 막 보여서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상담도 받고 이러면서 또 자기 주변에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힘을 갖게 됐고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갔어요. 한 친구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음악이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을 해요.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검정고시를 받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검정고시로.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을 계속해요. 두 친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친구가 저런 모습 살고 있다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그 친구들은 지금 상당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가고 다 그렇게 잘 하고 싶으면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다 좋은데. 뭐가 없죠? 친구도 있어요 지금. 뭐가 없냐면요, 고등학교 때 추억이 없어요. 추억이라는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참 아쉬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고등학교 때 얘기를 나눠요. 같이 뭐 사고치던 얘기, 같이 뭐 이러쿵저러쿵 수학여행 갔던 얘기, 어디로 어떻게 왔던 얘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고등학교 온 다음에 뭐 중학교 친구들 혹은 초등학교 때 혹은 우리가 1학년 때 친구였던 친구 2학년 때 만나서 다시 그때 얘기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재미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주변의 친구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은 그 추억이 훨씬 더 즐겁고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TV에 뭐 그런 얘기 나오죠?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다. 실질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정과 마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는 좀 적당히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꿈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그런 질문 들어보나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 있어요? 선생님이 요새 만나는 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대학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가는 게 꿈이라고. 그럼 대학을 왜 가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대요. 대학에 가고 싶대요. 우리 친구들 다 대학 갈 거죠? 안 가는 친구들도 혹시 있나요? 저는 사실 별로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대학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대학을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가게 됐고 공부를 계속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있어요. 공부를 계속하게 된 데 감정이란 거예요. 누군가의 감정이 어떤지를 아는 거,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난감해요 지금.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성질을 낼 수도 없고 상당히 지금 저는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왠지 알아요? 저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다 자고 있거든요. 딴짓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 그 느낌을 가지고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럼 저는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 내 감정이 뭔지 모른다 라고 하면 그냥 화가 나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리를 칠 거예요. 야! 다 일어나! 이렇게 소리를 칠 거예요. 이게 화가 난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감정이 뭔지를 봐요. 화가 나는데 그게 왜 화가 나요? 아,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들까요? 아, 진짜 그러면은 얘네가 날 무시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피곤한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아, 지금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잘 수도 있어. 물론 잘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자꾸 화가 나, 열받아. 그럼 그렇게만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썩어요, 썩어. 얼굴도 썩고 마음도 썩고 다 썩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던가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질 때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우울해. 집에 들어가면 우울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엄마 아빠 맨날 뭐 이혼한다 어쩐다 그러고 난 사실 집에 들어가서 집에 부모님도 안 계셔. 맨날 일하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 가서 뭐해. 아이씨 내가 그냥 확 나가버려야지 우리 엄마 아빠 좀 관심이나 가질까? 짜증나 죽겠네? 이런 감정 들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또 하나 우울이에요. 분노가 또 생겨요. 그럼 그 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상대방이 나를 정말 무시해서 그러는가? 정말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가? 나를 가치가 없는 애처럼 생각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아, 지금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 적절히 표현할 수가 있지. 근데 그 감정을 못 느끼면은 확 열받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부셔버리고 싶고 다 깨부셔버리고 싶은 거야. 다 그냥 질주해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가 폭주해버리고 그러다가 사고치고 그러다가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은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혹은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개수를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개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이 잘 나눠져서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나눠져 있는 건 참 중요해요. 제가 희노애락밖에 몰랐을 때는 짜증나는 것과 화나는 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자친구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자친구 있는 사람 연애할 때 보면은 여자애가 내가 보면 삐졌어. 그래서 아, 야, 뭐 그런 거 다 삐지고 그래. 그러면 아, 삐진 거 아니거든? 야, 그럼 화내지 마. 화난 거 아니거든? 그럼 뭔데? 난 지금 짜증내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해요. 내가 보기엔 다 그게 그거거든. 짜증난 거든 화가 난 거든 삐진 거든 내가 보기엔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구별을 한다라는 거야. 여자들은 여자를 잘 꼬시고 싶잖아요. 그 감정을 잘 읽으면 돼요. 그럼 여자 잘 꼬실 수 있어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봐요. 그리고 내 감정도 잘 표현해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여자 꼬시기도 가장 좋은 요인이고. 여자를 잘 꼬신다라는 것은 연애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잘생기고 돈 많고 스펙 좋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내가 읽어주고 그리고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알고 그거에 맞춰서 표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넘어온다는 거예요. 성공률 120%를 자랑하기 때문에 확신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연애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다. 성적을 올린다는 얘기는 저는 안 했어요. 성적을 올리는 것과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좀 약간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더 행복감을 느끼고 더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그 감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잘 느껴요. 그리고 이거는요 연습 없이 안 돼요. 연습 없이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 그 감정 느껴서 표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작용도 생겨요. 너 왜 안 하던 듯해?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근데 그걸 잘 견뎌요. 그리고 잘 하다 보면요 분명히 훨씬 지금보다 낫고 행복한 삶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 보면 어때요? 뭐부터 시작하죠? 보면은 네,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네, 왼쪽부터 시작인 거죠. 네, 누굴까요? 네, 누구한테 할까요? 네, 누구한테 할까요? 네, 그럼 누구한테요? 네, 인형. 폭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아주 많은 영향을 받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은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잘 추스르거나 감정을 인식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표출되거나 안으로 표출되는 거 다 폭력이라고 그랬죠? 나를 아프게 하거나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게 잘 안 돼. 그 짜증나.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내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럼 아내는 그걸 딱 듣고 아 내가 앞으로 잘해야겠다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기도 화나 짜증나. 그럼 그걸 또 누구한테 풀어야 돼. 그럼 누구요? 아들한테 푸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짜증나요. 아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내 잘못인 줄 알아. 그러니까 혹여 부모님들의 갈등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은요 그 속상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는요 부모님들이 싸우시면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내가 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은 부모님이 안 싸우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그냥 그건 부모님들 문제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꾸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나도 그걸 어딘가 풀어야 돼. 그럼 어디다 풀어요? 하다못해 인형이라도 푸는 거야.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나보다 약해 보이는 애들한테 푸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있던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어렸을 때 폭력을 경험하고 폭력을 했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그 영향을 끼칠 확률은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70배까지도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잘 인식해서 그 폭력이라는 거에서 한 발짝 물러난다면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컸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내가 날 아이한테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저한테 누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이야.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남녀가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뭐 화나게 한다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요새. 그래서 데이트 폭력 얘기 나오면은 답이 뭘까요? 무조건 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을 습관화 시키잖아요. 그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이 습관화 되면은요 그건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열받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맨날 폭력으로 해결하면 그거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화날 때 물건 집어던지니까 그 화가 좀 풀렸어. 그럼 나중에 크면은 그 물건 계속 집어던진다는 거야. 물건 안 던지고 해결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노력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하기 시작한다면은 혹여 주변의 어른들이 부모님들 통해서 내가 그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아이들 학교 선배들이 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그걸 끊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하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이런 걸 알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만 안다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더 길다면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짧아서 이 감정에 대한 얘기를 우선적으로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감정이라는 건 좋고 나쁜 게 있다? 없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다는 것. 쾌와 불쾌의 정서로 분류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감정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평생 한 번도 짜증나지 않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두 번째, 그럼 그렇게 느끼는 정서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향이 있는데 어떤 방향이 있다?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다. 그럼 바깥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적절히 표현 안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네, 폭력, 살인까지 가고. 자, 안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살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건 뭐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 말고 또 누가 있다? 방관자. 방관자들이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돼요? 안 되죠. 그럼 그거에서 공감하고 느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왜냐? 가해자 친구도 자기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피해자도 그게 적절히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피해를 당하는데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방관자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의 감정을 읽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혹 내가 못하면은 선생님이나 주변의 다른 뭐 상담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 도움받게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 그쵸? 마지막 하나. 폭력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세대로 갈수록 부모, 아빠, 엄마한테 영향받아서 계속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지금부터 내가 적절하게 분노라던가 이런 감정이 있을 때 표현할 줄 알면은 된다. 자, 몇 가지 안 되죠? 네 가지예요. 이거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면요, 장담하고 이거 잘 하면요, 연애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피곤할 텐데 제 얘기 들어주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정경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